한화생 미역 2021 WK리그 화천 K스포와 수원도시공사의 시즌 15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경기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화천 K스포 정보람 골키퍼 고유진, 최수진, 윤지현, 맹다희, 이수빈, 나츠, 최정민, 이소희, 후미나, 페르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수원도시공사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전하늘 골키퍼 서진주, 김두리, 최소미, 어희진, 지선미, 김윤지, 송재은, 문미라, 주효주, 전은하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심의식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 원정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뒤쪽으로 빼준 공 접어놓고 자 왼발 슈팅 그러다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주효주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자 볼 지켜내고 지선미 뿌려줬습니다. 발빠른 문미라 자 온사이드 접어놓고 그러나 윤지현 좋은 수비 자 세커볼 있어요. 왼발 슈팅 자 송재근의 슈팅 여유있게 처리하고 있는 정보람 골키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뛰어줬고 야 지금은 바람을 타고 볼이 너무 강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일단 먼 쪽을 보고 붙여줬던 것 같은데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일단은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전하늘은 왼쪽을 봤습니다. 헤더 자 페이르 오랜만에 볼을 잡았는데 아 최소미 태클 좋아요. 살짝 띄워줬고 아 전하나 터치 됐습니다. 지켜냈고요. 송재훈 오른쪽 그러나 최수진 끊어냈습니다. 자 최수진 스피드를 끌어올리다가 정지 그러나 다시 한번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오른쪽에서의 윤지현 그리고 왼쪽에서의 최수진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수진 선수와 추효주 선수가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데 자, 두 선수는 사실 띠동갑을 넘은 나이 차이거든요. 무려 13살 차이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데 재미네요. 자, 왕언니와 막내뻘의 맞대결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헤드! 골! 이수빈! 자 제가 오늘 세트플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은 이수빈의 헤더가 워낙 완벽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수빈이 헤더가 바람을 타면서 공이 조금 더 가속된 것도 있었고요. 자 올 시즌 수원을 만나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화천 K스포 자 주효주도 빠르거든요. 주효주 아 네 자 일단은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올려줍니다만 정면이었습니다. 아 정보람 골키퍼 정면에 오는 공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일단은 지연이 됐고 지선미에게 짧게 내줍니다. 다시 오른쪽 아 좋아요. 잘 열어줬고 크로스 붙여줍니다. 뒤쪽에서 세컨볼 슈팅 골 넘어왔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볼이 잘 흘러갔어요. 하지만 지선미 슈팅 정말 아쉽게도 높게 뜨고 말았고요. 아 중원 불다툼 오늘 중원 싸움 계속해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 문미라 계속 가다가 전은하에게 박스 안쪽 진입 됐고요. 전은하 아 열렸어요. 그대로 슈팅 아 하지만 송재은의 슈팅은 정보람 정면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프리킥은 어떨지 높게 뛰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네 전하늘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아 결국 문미라가 해줘야 되는 수원인데요. 자 두 명 앞에 두고 다시 빼줍니다. 자 지선미 열립니다. 지선미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충분히 때려볼 만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높게 뛰어졌고 뒤쪽에 열립니다. 아 하지만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돌면서 슛 하지만 윤지현의 발에 걸렸습니다. 김윤지가 다시 뒤쪽으로 얼리 크로스 김두리 붙여줍니다. 아 펀칭 세컨볼 뒤쪽으로 올렸고 아 잘 빼냈어요. 이렇게 되면 화천에게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선수들이 조금은 라인을 내리면서 좀 웅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로내기 위해서 김윤지가 앞쪽으로 찔러주고 있고, 자 온사이드 다시 한번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짧게 가려는 모습. 전우나 다시 돌려줍니다. 송재은, 송재은 가볍게 쳐줬고 뒤쪽으로는 뭘 아직 있습니다. 어, 네. 아, 넘어지면서 끝까지 슈팅을 가져갔던 최소미의 플레이. 결국에는 키워드는 세트 플레이였습니다. 최수진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 직접 띄워줬고 또 이수빈의 원샷 원킬 능력으로 홈팀이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치열한 양팀의 경기 후반전에는 어떤 뜨거운 경기가 펼쳐질까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조심의 입술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수원, 오른쪽이 화천입니다. 자, 역시나 문미라 선수한테서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잘 빼줬고요. 문미라 계속 갑니다. 문미라 붙이고, 그러나 정보람 이번에도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교체대로 메바이 선수. 일단 문미라에게 빼줬고 문미라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문미라 선수 일단은 기습적인 슈팅 한 차례,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자, 다시 전우나 떨고 냈고, 자, 추효주 이어받았습니다. 추효주 반대쪽 문미라에게, 문미라 열립니다. 왼발 굴절된 볼 박산 쪽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아, 문미라 다시 한번 슈팅. 이번에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고유진. 일단 후미나에게 열어줬습니다. 자, 빼낼 수 있나요? 이소희 앞쪽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끊겼습니다. 침착하게 멋진 드리블까지. 최수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짧게 내줬고 페르. 다 패스가 유기적으로 잘 흐르고 있어요. 왼발 크로스. 그러나 온몸을 날려내서 막아내고 있는 최수미. 화천 케이스포의 코너킥 기회. 박스 안쪽에 많은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 주각골에 대한 욕심을 내보고 있는데요. 가까운 쪽. 그러나 수비에게 끊겼습니다. 다시 이소희. 이번엔 띄워준 볼. 페레더. 그러나 이번에는 전환을 정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패스 미스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다가 살짝 빼줍니다. 메바의 오른쪽 선택. 전우나 좌우 중앙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효주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코너킥. 센스가 눈부십니다. 자, 열렸는데 그대로 슛. 자, 이 공이 골대를 맞춥니다. 자, 지금은 자, 화천 케이스포도 앞서서 후반 5분에 이런 장면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한 번씩 골대를 정말 제가 말이 막힐 정도로 재미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지금 미스죠. 넘어졌는데 자, 전환을 전환아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올려줬고 자, 다시 들어왔어요. 슈팅! 그러나 지금은 지선미의 슈팅은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정보람이 막아냈습니다. 자, 오늘 윤지현 지치지 않습니다. 자, 크로스 붙여줬고 이 공은 헤더! 그러나 바깥쪽이었습니다. 전우나, 잘 돌아섰어요. 중앙 연결 메바에게 떨어집니다. 메바의 슈팅! 막아냅니다. 수원의 공격 무시무시하게 퍼붓고 있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정보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쪽으로. 그러나 일단은 저드나 터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자, 열려요. 주여줘. 그러나 계속해서 슈팅이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희진의 크로스 붙여줬고 헤더. 이번에는 높게 떴군요. 자, 일단 최소미 선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살짝 띄워준 볼. 자, 이 공은 떨어졌고 슛! 이거를 머리로 막아내고 윤지현 대단합니다. 멋지게 막아냅니다. 지금은 태클이 기뻤어요. 태클이 기뻤습니다. 야, 가까운 쪽을 봤고요. 좋아요. 그러나 헤딩이 바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자, 오이진 띄워줍니다. 붙여준 공. 전환을 전우나 잘 떨고 냈고, 전우나 빙글 돌면서 골대. 지금 안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화천 케이스포에게 행운이 또 따릅니다. 자, 지금 부심이 정말 메인 눈으로 라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살려냈어요. 어디로 갈지 뒤쪽 비어 있습니다. 자, 잘 봤어요. 열립니다. 지선미 살짝 빼줬고 슈팅.
정보람 품에 안깁니다. 세컨볼 추효주 머리 맞춰냈습니다. 아 전두환 터치 좋아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문미라에게 붙여줍니다. 문미라 고유진의 맞대결. 문미라 접어놓고 문미라 슈팅. 그러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문은주가 따냈습니다. 강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과연 동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추효주 잘 붙여줬습니다. 지금은 헤더. 그러나 일단 수비가 먼저 발에 맞춰냈고 자 정보람 펀칭. 자 혼전 상황 속에서 야 오버헤드킥을 시도해보면 들어가지 않았고 자 육탄방어를 펼치고 있는 문은주. 서예진 아 잘 따돌렸어요. 서예진 붙일 수 있나요? 자 오른발로 붙여준 공 자 흘렀고 안지혜가 걷어냈습니다만 아 다시 굴절된 공은 골라인 아웃되면서 화천 케이스포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문미라 직접 따냅니다. 오른쪽 메바에 접어놓고 왼발로 붙여줍니다. 그러나 정보람 오늘 침착합니다. 자 마음이 급한 수원 문미라 빠르게 던져줬고 전두나 지켜냈습니다. 다시 리턴 문미라 전두나 이어받았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잘 풀어줬습니다. 자 크로스 붙여줬고 잘 뚫고 슈팅. 그러나 벗어납니다. 아 굉장히 여운이 강한 경기인데 자 수원 선수들도 최근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정말 잘해줬고요. 자 화천도 굉장히 조금은 연패를 기록하면서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 굉장히 순위권 싸움이 치열한 15라운드에서 정말 단비 같은 승점 석점을 챙기게 됐습니다.